영광. 레드리프트 킹. 테크 지났어요? 그거 좀 신규 카드 쪽 아닌가? 나오려면 좀 기다려야 될걸? 테크 지너스 나오려면은 일단 저거부터 나와야지. 킹. 킹이 먼저다. 킹이 먼저 했다. 잭 아틀러스 아마 다음 달 예상합니다. 다음 달에 나오겠죠? 킹 덱부터 빨리 나와야지. 나도 테크 지너스 보고 싶은데 오프라인에서 구리는 분들이 있대. 재밌다던데. 나도 킹 아니 테크 지너스 말이 없네. 솔직히 애니메이션이 더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트로스터도 스트로스터인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카드를 리빌딩 하는 거 보니까 코나미에서 큰 거 준비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 중이야. 큰 거 준비하고 있지 않나 코나미에서?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뭐 오룡즈 리메이크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아, 오룡즈 애들 리메이크 스타터들 나오잖아. 킹도 그렇고 안티노미도 그렇고 뭔가 나오고 있는데 뭐 리메이크 준비하는 거 아니야? 디소드급으로 리메이크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극장판으로도 말이야. 닥닥사 망했어요. 아 다크사이드? 야 그거는 좀 이상했어. 뭐 카드 효과도 안 나오고 그냥 인물들만으로 풀잖아 이야기를. 카드 효과도 좀 나와주면서 나 해줘야 되는데 카드 효과가 안 나오니까 이게 인물들 이야기로만 푸니까 좀 그랬어. 카이바가 사이코다 그것만 알 수 있잖아. 아 카이바 쟤 사이코구나 그것만 알 수 있던 영화였습니다. 오벨리스크 개쩐다. 오벨리스크 바이럴 아닐까? 오벨리스크 바이럴 신이다. 그것만 기억에 남아. 가텐드 크라샤 시계신지온이요? 걔네들도 나올걸? 코나미에서 요새 신경써가지고 애니메이션에서 한 번쯤 나온 애들은 좀 많이 신경 써주더라고 요새. 사이오도 봤는데 오룡주 마지막 보스 시계신 봤겠죠? 중간 보스 GX 중간 보스 따리도 봤는데 재미오도 지원을 봤는데 오룡주 마지막 보스인데 해주겠지. 걔는 좀 지원받은 범덱 될 수도 있어가지고 꺼릴 수도 있겠다. 딱지 얘기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그 저거 하나 나오죠. 드래곤볼 딱지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드딱지 좀 기대 중이야. 나 기다리는 게임 중에 하나 드딱지. 3D 그래픽 구현 잘 됐던데 드래곤볼 딱지 언제 나오냐? 좀 기대 중이에요 드래곤볼. 세븐스 드림도 한번 먹어볼까 했거든요. 먹어볼까? 지금 원시 듀얼이라서 좀 안 하고 있거든. 먹어볼만한가? 지금 좀 원시 듀얼이라 그 미노타우로스 같은 거 들고 싸운데 그래서 찍먹할 만한가? 언제 한번 먹어볼까 세븐스는 궁금하긴 하네. 그리고 신기했던 곳 요런 게 된대. 일본 마스터 1 버블. 와 요즘 환경에 이런 게 된다는 말인가. 듀얼군이 얼마나 쩔면 백미만 봐도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데 대단해요. 이런 거 보면은 불가능은 없다는 걸 느껴져.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후도 유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카드는 쓸모없는 카드는 없다 라고 말했는데 몸소 보여주네요. 긍지 높은 듀얼 아닐까 이런 게 자신이 믿는 신뢰하는 카드들로. 그런 거 보면 멋있어요 진짜. 리스펙트. 나 바로네스랑 아제로스는 개인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싱크로의 신 바로네스, 엑시즈의 신 아제로스 그 신 두 마리는 너무 범용이 세기 때문에 좀 이제 갓되지 않나. 너무 강력해. 일단 튜너가 필드에 있다. 10레벨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바로네스다. 싱크로의 고트 바로네스. 링크의 신 토커는요 링크 저거보다는 개인적으로 그 누구야 스플래시 매지션인가? 아 좀 많이 역겨워. 얘 좀 없애. 그 스플래시 매지션 좀 재수가 없어요. 이걸로 무슨 뭐 천지창조해. 야 그리고 이거 뭐냐 돌연변이도 아니고 돌연회기 뭐야 이거. 돌연변이 아니야. 덱에서 나와 이거. 자신 필드에 융합 싱크로 릴리스하고 레벨과 같은 몬스터 한 장이 덱에서 나온다. 이거 우라라 맞으면 눈물 나겠다. 근데 요건 좀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카드 한 장으로 딱 되는 게 아니라 연계 카드라서 빡세 보여요. 연계 카드라 요건만 손에 시장 있으면 어떡해 시작할 때. 이거 쓰려면은 우라라를 일단 케어를 해줘야 돼. 이거 우라라 맞으면 인생 망하잖아. 릴리스하고 쓴단 말이에요. 자 릴리스하고 발동할게요. 잠깐 우라라. 어? 지명자가 없네. 조졌다. 그게 일단 생각이 나서 약해 보입니다. 그럼 이거 쓰려면 최소 조건이 지명자랑 지명자 플러스 싱크로 융합. 최소 조건이 3장이라서 이거 리턴 값이 돌아올까. 리턴 값이 빡세 보이긴 합니다. 성능은 좋아 보이는데 넣어봤자 한두 장 정도? 3장까지 좀 그렇고. 근데 뭐 여기 카드도 나오면 모르겠죠? 여전히 남아있는 킹북공정 레드리프트. 레드 카드군이잖아. 제가 아틀라스 레드리프트 영광. 레드리프트 킹. 킹 카드다. 왜? 레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레드 카테고리죠. 레드 카테고리가 왜 있어요? 레드 띠고 리부트.
레드 카드 카테고리잖아. 레드 킹 거지. 누가 봐도 킹의 카드다. 특이점이 온 구글 빙그 AI 그림 생성기. 야 이거 AI가 그린 거야? 잘 그리네. 태극기를 그리고 있는 고양이 그림 그려줘.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고 고양이는 스코티시 폴드종 일본 만화풍. 고양이는 한 손에 붓을 들고 있고 귀여운 화가 모자를 쓰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딱 그려주는 거야? 야 쩐다. 김장 당구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그려줘. 와 뭐야 이거 진짜 같다. 김장 당구는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 야 AI 대단한데? 야 김치 담그는 메시야 옆에서 울고 있는 호날두. 어 뭐야 메시 기모띠. 이 뭔데 이거? 그림 보소. 김치 마렵네. 한식 매니아 날두. 야 헐록 헐록. 아침마당에 출연한 날두. 야 진짜 같다 이거. 이거 진짜 같네. 야 진짜 같다. 미쿠가 너무 좋은 날두. 슬리데린에 걸려 슬픈 날두. 골든 부타 날두. 야 잘 만들었네. 나이키 뭐야 이거. 일단 날두를 집어넣으면 만족스러운 결과물 나옵니다. 야 축구팬분들 좋아하겠는데? 쓰 진짜 같네. 축구팬분들 좋아하겠다. 야 개웃기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상대는 박하리라고. 상대는 박하리라고. 당신한테 이만한 일은 없어. 뭔데? 이 뭔데 이거? 먼저 간다. 먼저 간다. 너 진짜? 마음에 드는 녀석. Come on, I'm Black Lord. 이 뭐야? 사이코 아니야 갑자기? 갑자기 뭔데 이거? 야 합성 같냐 왜 이렇게 뭔데 이거 씨. 합성 뭔데. 오랜만에 피가 끓어. 피가 끓어. 나와! 아니야 저걸 개웃기네. 이거지 피가 끓어오르. 피가 끓어오르는 거. 오랜만에 피가 끓어오르. 나와라 현무. 역시 프리스트는 뭐니뭐니 해도 현무가 원조다. 그리고 얘는 사이코 같아. 스피 뭔데 갑자기. 블랙로즈 뭔데. 마음에 드는 녀석. Come on, my black rose. Come on, my black rose. 합성인 줄. Come on, my black rose.